오늘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살펴보고 힘이 분산되어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 유의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아크릴 접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아크릴 접착제가 피부에 닿을 경우 휴지를 이용하여 닦아낸 뒤 흐르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추를 매다는 과정에서 구조가 부서지며 추가 떨어질 때 바닥이나 신체에 세게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일자 구조와 아치 구조에 따라 지탱하는 추의 질량을 확인해 보는 실험입니다. 하드보드지를 폭 4cm, 길이 25cm로 자릅니다. 받침대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린 후 받침대 사이에 하드보드지를 일자로 끼워 놓습니다. 일자 구조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서 하드보드지 위에 올려놓는 추의 질량을 조금씩 증가시킵니다. 일자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기 직전에 추의 질량을 기록합니다. 아치 구조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서 하드보드지 위에 올려놓는 추의 질량을 조금씩 증가시킵니다. 아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기 직전에 추의 질량을 기록합니다.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일자 구조보다 아치형 구조가 더 많은 무게를 견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침대 위에 놓인 일자 구조 하드보드지에 추를 올려놓으면 받침대가 하드보드지에 힘을 가하여 균형을 잡아줍니다. 일자 구조에 올리는 추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일자 구조에는 큰 힘이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받침대에 큰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일자 구조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받침대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치 구조는 어떨까요? 받침대 사이에 놓인 아치 구조 하드보드지에 추를 올려놓으면 아치 구조를 따라 힘이 아래쪽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아치 구조가 바닥 및 받침대와 만나는 지점에서 힘이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나뉘게 되고 받침대에는 수평 방향의 힘을, 바닥은 수직 방향의 힘을 받쳐주어 아치 구조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게 됩니다. 아치 구조에 올리는 추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아치 구조를 따라 큰 힘이 전달되지만 힘의 분산을 통해 더 많은 추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건축 구조물들이 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이 지금까지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치 구조가 큰 힘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사각형 구조와 트러스 구조에 따라 지탱하는 추의 질량을 확인해 보는 실험입니다. 길이가 10cm인 아크릴을 맞댄 후 아크릴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여서 사각형 구조를 만듭니다. 사각형 구조를 매달고 사각형 구조가 한 번에 붕괴되지 않게 조심해서 올려놓는 추의 질량을 조금씩 증가시킵니다.
사각형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 붕괴되기 직전의 추해 질량을 기록합니다. 사각형 구조에 14cm의 아크릴을 대각선으로 연결하여 트러스 구조를 만듭니다. 트러스 구조를 매달고 트러스 구조가 한 번에 붕괴되지 않게 조심해서 올려놓는 추해 질량을 조금씩 증가시킵니다.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트러스 구조가 사각형 구조보다 더 많은 힘을 견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구조에 추를 매달면 사각형 구조를 따라 추의 무게가 전달됩니다. 매다는 추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사각형 구조를 따라 전달되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사각형 구조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추를 매달게 되면 사각형 구조를 따라 전달되는 힘에 의해 사각형 구조가 부서지고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트러스 구조에 추를 매달면 사각형 구조와는 다르게 추를 매단 곳의 세 부분에 힘이 나뉘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트러스 구조는 더 큰 무게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건축 구조물들이 트러스 구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거나 큰 힘이 가해지는 건축물에서는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여 큰 힘을 전달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트러스 구조와 아치 구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튼튼하게 건축물을 설계하기도 합니다.